보편성 없이는 이게 핵심 단어지? 보편성 없이는 있을 수 없다. 어떤 과정의 과학도 있을 수 없다. 주제문이고요. 그리고 가정법 썼고요. 이제 어떤 개인은 단지 그 자체죠.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데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없죠. 그러고서 심지어 그 자신도 설명할 수 없죠. 뭐일지라도 어느 의사가 적용할지라도 그녀의 일반적인 지식을 특정한 환자에게 적용할지라도 그녀는 알아야만 하는 거죠. 뭘 알아야 돼? 커먼한 것이 유니버셜리 이걸 얘기하는 거지. 흔한 것, 무해흔한 것, 공통인 거 뭐해? 모든 가능한 케이스, 같은 타입의 가능한 케이스의 공통적인 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. 상상해봐, 뭘 상상해봐. 스펜드 시간도 ing 그녀가 쓴다고, 사녀를 그녀의 의대에서의 사녀를 공부하면서 쓴다고 생각해봐. 단 하나와 단지 하나의 환자를 그녀는 가정법, 그녀는 뭐 할 거야? 괜찮겠죠? 뭐 한다면? 유일한 환자, she have had to treat you. 꾸며준 거지? 가정법이니까 뭐 없었지? 그죠?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녀가 뭐 했던? 다뤄야만 했던 유일한 환자가 그 케이스라면 괜찮겠죠? 그럼 상상해봐. 또 가정법 계속. 무엇이 일어날지 상상해봐. 뭐 하자마자? 다른 타입, 다른 환자가 들어오자마자, 어디로?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, 네, 어떤 일을 상상해봐. 그녀는 또 가정법, 그녀는 뭐 할 거야?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겠죠. 뭐 하는데? 다루는데. 새로운 몸을 다루는데. 그리고 우두 과정법이고 이더의 법이 뭐 하거나? 포기해야만 하거나. 뭐를? 그녀의 프랙티스가 뭐라고요? 뭐 의사로서 개업한 것을 포기해야만 하거나. 그러니까 가격 병원을 닫거나 또는 돌아가야만 하는 거지. 의대로. 뭐 하기 위해서? 배우기 위해서. 다른 케이스를 배우기 위해서 돌아가야만 하는 거지.